여기는 신림역에서 패션문화거리 위쪽 지상층이고요. 방 작죠? 지상층이 530입니다. 530에 관리비는 10만원에 전기만 따로. 530에 지상층이 많이 없죠. 530에 지상층이 많이 없고, 여기도 530으로는 지상층 자체가 많이 없어서 이 정도 월세 지상층만 찾는다고 하면 뭐 보여드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530보다는 지금 뭐 1000에 25, 요 가격대도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방은 작아요. 여기 이 화장실 문입니다. 화장실 문에서 이 세탁기 튀어나온 데까지 2m20이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는 2m70이 나오네요. 2m70. 그리고 화장실은 창문 있고 일반 원룸 사이즈의 화장실입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, 내가 원하는 위치에, 내가 원하는 뭐 다 되는 집은 참 어렵죠.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채광은 좋네요. 그래서 아마 모든 그 가격, 위치, 넓이, 평수, 연식 다 이거를 만족하기에는 여러분들 방구할 때 다 만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. 힘들죠? 그래서 요 정도가 500에 3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관리비 10만원이 조금 저는 500에 30 정도는 뭐 지상층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관리비 10만원에 전기불다가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방이 작으니까 그래도 보증금 500 이상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